부산 일선 고등학교에선 학생들의 수능 가채점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시 전략 세우기에 돌입했습니다. 지난해보다 쉬운 수능이었다는 평가인 만큼 보다 정교한 입시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. 보도에 장성길 기자입니다. 수능 시험 다음 날 부산의 한 고등학교 고3 교실. 수험생들이 수능 가채점에 한창입니다.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평가지만 학생들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. 탐구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구과학이 상당히 어려웠었고. 가채점을 마친 일부 학생들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면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의료 취약 인구에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. 대명사들을 좀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조금. 지난해보다 원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상대평가 속 수시 모집에 집중할지 정시에 도전할지 등 입시 전략 짜기에 분주합니다. 체감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렇게 좀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좀 애매한 친구들은 일단은 면접을 응시를 해서 이제 합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의대 증원 속 N수생이 많아진 가운데 의대를 지망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동점자가 속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. 영역별 가중치를 따지는 등 세심한 입시 전략이 요구됩니다. 수학이 어떤 데는 40% 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5% 보는 데도 있고 그냥 같은 의대라도. 네.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많이 영향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. 다음 달 6일 수능 성적이 통지된 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13일까지 마무리되며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다음 달 31일부터 시작됩니다.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.